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대명동 위치한 20m 도로변에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옆쪽으로 경상중학교, 남대구 초등학교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대구여상, 영남이공대학교, 건물 서쪽으로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건물 북쪽으로 경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건물 동쪽으로는 경북예고,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 끼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 건물 주변으로는 학교만 11두 곳 위치를 해 있고요. 본 건물에서 영대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도보로 10분 내 위치한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내에는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도시철도 3호선 남삼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우선 건물 현장으로 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의 접한 도로는 여기 20m 도로변 접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를 지나서 봉덕동 수성구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이쪽 서쪽 방면으로는 두류동 대구 시청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까지 모두 통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요즘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 주택에 대해서는 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시고 상가가 참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 건물은 통으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우선 건물 앞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바로 정면에 건물 주차장, 주차는 전면 쪽으로 2대, 총 3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은 총 상가가 3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 쪽으로 2칸, 그리고 본 건물 2층, 3층 올라가는 현관 쪽으로 1칸이 있는데 요거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 상가 층고도 높게 뽑아놓고요. 1층 상가를 지금은 통으로 틀어놨지만 세입자 임차 현황에 맞춰서 분할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기준으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은 약 한 13평 정도, 우측은 한 10평에서 11평 정도 그렇게 상가 평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돌아가서 맞아 1층에 있는 상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여기 바로 경상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기 상가, 이쪽에도 학교 앞에 이렇게 상가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건물 2층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진입하는 쪽에는 여기 계단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도를 만들어서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건물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그런 현관을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상가도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상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된 그런 구조입니다. 2층 상가 통으로 쓰셔도 되고요. 2층 상가 분할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할이 가능하냐? 2층 들어오면 우측에도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고 좌측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들어와서 좌측편, 그러니까 현관 들어오 우측편이 되겠죠. 여기 한 칸, 그리고 건물 전면 쪽으로도 상가 한 칸, 그래서 2층도 두 칸으로 쓰거나 통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은 뭐 여기 소변기도 있고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욕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상가를 분할을 하면 이쪽 한 칸 저쪽 한 칸 쓰셔도 되고, 상가를 통으로 쓰시면 여기는 남자 안쪽에는 여자 화장실 그렇게 쓰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3층과 4층은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은 여기 구조가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4층은 여기 구조의 반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4층에 딱 계셔서 이제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 4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4층도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다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코너 부분, 이제 현관 들어오는 쪽 상가 부분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여기도 수도 배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를 싱크대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쪽에는 이 욕 화장실로 이렇게 쓰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 테라스까지 있네요. 야 사무실에 이런 공간까지 있으면 직원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4층은 이렇게 테라스도 넓게 빠져 있고 바로 2층 옥상이고요. 그리고 건물 주변 환경은 이렇게 돼 있으니 건물 환경은 주변 환경은 제가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층 촬영 협조해주신 주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 정면에 가장 큰 건물 저기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건물 앞쪽 도로와 바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데요.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교대역 코롱 하늘채 이제 곧 입주를 하죠. 그리고 영남이공대학도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 대구여상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여기 서쪽 편으로는 여기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바로 건물 보이시죠? 그 앞쪽에는 남산역 충분히 도보 뭐 천천히 걸어도 한 7, 8분 하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 바로 옆에는 경상중학교 위치해 있고 그 뒤편에는 교대, 대구교육대학교 건물까지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지하철 1호선, 도시철도 3호선 W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운동삼아 조금 더 걸어가시면 명덕역까지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덕역 주변으로 앞으로 엄청난 호재가 많죠. 명덕역 주변에는 명덕지구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는 또 약간 거의 한 18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지어지죠. 앞으로 발전도 많고 기대가 많은 그 위치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29제곱미터, 건물 486제곱미터, 21년 9월 7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28억, 대출은 10억 4천에, 보증금 2억 5천, 인수가 15억 1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91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56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상가 수익률, 요즘 상가가 거의 한 2%? 적게는 뭐 1%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 수익률 한 4%대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찾아오기도 정말 좋습니다. 동네 딱 진입하시면 제일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최대한 깔끔한 업종을 가려서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임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실 없이 완벽하게 인수가 가능하도록 팀장도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릴 자신 있는 그런 건물이니까 편하게 문의 한번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